안녕하세요, 일구쌤입니다. 오랜만에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늘은 휴일을 맞아서 제가 음반들을 이렇게 듣다가, 올해부터 매주 일요일에 2분음표 회원을 위해서 음반을 하나씩 추천해드리고 있고, 양쪽의 선생님들이 하나씩 추천을 해주셔서, 일주일에 두 개씩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4월이 다 됐으니까 벌써 30개가 넘는 앨범을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주일에 두 개씩 음반을 추천을 받으니까, 그거를, 주중에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와, 정말 다시 한번 느낀 게, 저는 클래식을 들은 지 20년 정도 됐고, 그두 분은 40년 정도 됐는데, 사실 음반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계속 새로운 음반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내가 옛날에 들었던 앨범 중에서는 전혀 안 듣게 되는 것들이 있고 계속 더 기억에 남아서 완전 명반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시 40년 이상 음악을 들으신 분들답게 그리고 40년 동안 그냥 들으신 게 아니라 한 분은 평론가로서 음악 칼럼니스트로 일을 하시고 한 분은 연주자로 또 교수님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듣는 음악들과 같은 것도 있지만 전혀 제가 몰랐던 연주자나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음반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좀 충격적인 아직도 내가 모르는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4개월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거의 16개, 17개씩의 음반을 지금 추천해 주신 상태인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이분은 표현분들이 좀 섭섭해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3개씩만, 딱각 선생님당 3개씩만, 제가 가장 좀 좋게 들었던, 충격적으로 들었던 그런 음반을 3개씩만 추천을 해서 6개의 음반을 한번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안 가브리츠 선생님의 음반 추천 중에서 3가지를 한번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를 녹음해주신 부부의 음반인데요. 톰 포스터랑 엘레나 우리오스테라는 분이 2020년에 이렇게 낸 앨범인데 벌써 이 음반 표지부터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이 느껴지고 대안 가브리츠 선생님은 녹음도 음악도 가장 훌륭한 그리그 바이올린 소나타 앨범이다. 이두 연주자는 실제 결혼한 부부 사이면서 서로의 음악을 너무 잘 이해한 상태여서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노는 듯이 어울리면서 하는 연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마지막에서 두 번째 트랙에 해당되는 3번 소나타의 2악장을 따로 추천을 또 해주셨는데, 와, 저는 이 3번 소나타 2악장을 사실 추천받아서 들은 이후에도 계속 연속해서 좀한 곡을 연속해서 한동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곡은 사실 1월 첫째 주에 처음으로 추천해주신 앨범이기 때문에, 어떤 카라얀이나 칼뱀이나 이런 음반이 나올 걸로 전 예상했는데 의외로 정말 최신 음반인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앨범을 추천해 주셨는데 참 좋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음반은 딱한 분만 제가 이 연주자를 아는 사중주단의 앨범이었는데 모차르트의 피아노 콰르텟. 그러니까 피아노가 포함되어 있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렇게 구성된 피아노 사중주 앨범인데요. 티모시 리두라는 굉장히 좀 요즘에 비올라 주자 중에서 가장 좀 젊은 연주자 중에 많이 보이는 그런 연주자가 포함되어 있고 영국의 음악가 두 분과 이탈리아 음악가 두 분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네 명이서 만들어내는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앨범인데 이 음반도 샨도스 음반사에서 나왔고 2023년 음반입니다. 가브리츠 선생님은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이 아름답다. 음악가들이 모차르트 음악 안에서 시간과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특히 인상적이다. 피아노 사중주 앨범이지만 듣다 보면 마치 오페라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모차르트의 모든 곡들이 그럴 테지만 피아노 사중주는 전혀 가사가 없는 순음악적인 작품이지만 각각의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마치 아리아를 부르는 것 같은 합창이 들리는 것 같은 정말 실내악곡인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앨범이고 이 연주자들이 젊고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연주자들이 엄청난 기량과 되게 신선한 느낌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가브리츠 선생님도 예전 앨범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런 새로 나온 앨범 중에서 이렇게 신선한 음반을 추천해 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모든 음악이 사실 좋지만 비교적 조금 덜 알려진 음악들
성악 중에서는 이제 오페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콘서트 아리아라든지 이런 실내악 곡들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모차르트 음악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음악 추천은, 야, 이상하게 저도 이제 의도하지 않고 그냥 가장 재밌게 들었던 걸 꼽다 보니까 이렇게 셋다 최신 음반을 추천을 하게 되네요. 바로 윤홍천 피아니스트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이랑 함께 소니 클래시컬에서 새롭게 녹음한 2024년에 나온 올해에 나온 앨범인데요. 올해 초에 이렇게 나오자마자 새로운 음반 중에서 가브리 선생님이 듣다가, 야, 이거는 너무 좋다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또 한국의 연주자이기도 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브리치 선생님은 윤홍천 피아니스트의 새로운 음반인데, 섬세하고 반짝이는 연주 덕분에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앨범이다. 레퍼토리 선정이 특히 흥미로운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로 가득하고 모든 곡이 특별하다. 나디아 블랑제,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레날도 안이라는 피아노 협주곡에 빠져들었던 경험이다. 모르고 있던 작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경험은 역시 특별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와, 저도 모든 곡이 처음 들어본 곡이었고, 윤홍천 피아니스트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들어본 편은 아닌데, 워낙 또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번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 음반을 통해서, 와, 엄청난 피아니스트구나. 이분이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고, 오케스트라와 지휘도 굉장히 훌륭하고, 녹음도 좋고, 레퍼토리가 가브리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 나디아 블랑제, 가브리엘 포레, 그리고 레날드 안, 이런 약간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는 프랑스의 아주 특별한 작곡가들의 피아노 곡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음반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한 이런 음반이고, 아는 곡을 들을 때 정말 좋은 감정과는 다르게 새로운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호기심 가득한 생각들로 꽉 차는, 아,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음악 안에서도 다음이 계속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서 굉장히 좋고,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앨범 음반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정우 선생님의 음반 추천에 지금 17개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분 회원분들은 그걸 다 따라오시면서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딱 3개만 가장 충격적으로 들었고 좋게 들었던 3개의 앨범을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86년, 제가 198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어떻게 보면 나이가 같은 앨범인데, 비발디 콘체르토를 담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앨범입니다. 트레버 피노크라는, 정말 이 바로크의 대가가 더 잉글리시 콘서트라는 바로크 연주단체와 함께 아르히프에서 나온 앨범인데요. 비발디라는 작곡가가 바흐와 헨델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저는 들었고, 이 음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발디가 정말 비발디라는 작곡가의 매력에 완전히 깊이 빠졌다가 이렇게 나왔던 경험을 하게 해줬던 그런 앨범입니다. 유정우 선생님은 제가 대학 시절 제일 애청하던 음반이다. 앨범의 모든 트랙이 좋지만 플루트 협주곡, 그러니까 436의 2악장 라르고와 비올라 다모레와 류트를 위한 협주곡, RV 번호로 540 2악장 라르고를 꼭 따로 추천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두 악장만 들어봐도 왜 우리가 비발디를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써주신 대로 뛰어난 연주자들이 비발디 해석을 이렇게 했을 때 비발디의 음악이 이렇게 단순하게 들리던 것들도 굉장히 꽃피어나면서 비발디 특유의 느낌, 이탈리아 바로크의 특유의 느낌들이 계속 뿜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86년, 이렇게 아주 이제 최신 음반은 아니지만 녹음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 트레버 피노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전설로 불리는지 정말 이렇게 확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고풍스러운 그런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는 음반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음반은, 야, 이거는 정말 모든 작곡가, 그리고 이 연도 자체를 제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보통 클래식의 역사가 좁게 잡았을 때는 뭐 3,4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즐겨 듣는 이 시대가 3,400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보통은 헨델이나 바흐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시기 때문에, 이런 음반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녹음하신 분들에 대한 이렇게 음반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이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그런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정우 선생님이 이거는 글을 좀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한 음반들 중 가장 사랑하는 10대 음반에 들어간다. 33세에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게 된 고음악의 대가 데이빗 먼로가 이끄는 얼리 뮤직 콘서트 오브 런던의 1973년 음반이다. 합스부르크 황가의 중흥을 가져온 막시밀리안 1세 황제의 궁정 음악가들의 음악을 담고 있다. 특히 플랑드르 출신의 하인리히 이자크의 대표곡 인스브루크의 안녕, 이거는 10번 트랙에 담겨 있고요.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건반 악기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19번째 트랙에 누가 우리의 눈에 눈물의 샘을 가져오는가는 1915년 막시밀리안 1세 장례 때 연주된 아카펠라 곡으로, 이탈리아 작곡가 코스탄소 페스타의 원곡을 스위스 태생의 궁정음악가 루드비시 젠프리 편곡한 곡으로서 남다른 감동을 안겨주는 곡이다. 당시 유럽 각지를 통치하며 결혼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합스부르크 궁정의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엿볼 수 있는 명반이다. 베르디 오페라 에르나니와도 시대적 맥락과 맞닿아 있는 음반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길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곡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접해보지 않은 르네상스 음반일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꼽았고, 저는 그냥 이 곡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었을 때, 현대곡도 새로운 경험이지만 이렇게 1400년대 후반부터 15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음악을 들어보는 것 자체가 다른 쪽으로 새로운 세상이었고, 클래식 음악의 역사가 확실히 정말 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소중한, 좀 고마운 앨범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앨범으로는 아주 좀 최신 음반인데요. 남자 소프라노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카운터 테너 중에서도 이제 변성기를 전혀 거치지 않아서 카운터 테너는 이렇게 가성을 발전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브루노드사라는 남성 소프라노가 녹음한 앨범 이거든요. 그래서 에라토라는 음반사에서 2022년에 나온 앨범입니다. 유정우 선생님은 요즘 제가 제일 주목하는 브라질 출신의 남성 소프라노 브루노 드사의 첫 독집 앨범이다. 과거 로마에서는 사육제 기간에 교회뿐만 아니라 극장에서까지 여성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기 여성 역할을 하던 남성 거세 가수들을 위한 레파토리를 모았다. 비발디, 빈치, 스칼라티, 갈루피 등 완전히 새로운 음악 세상이 드사의 천상의 음성과 프란체스코 코르티가 이끄는 일 포모도로의 완벽한 앙상블로 펼쳐진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음반은 최신 앨범이기도 하고 첫 트랙을 듣자마자 귀가 아주 황홀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시기도 했던 이 프란체스코 코르티의 챔발로 연주, 그리고 일포모도르가 연주가 너무 좋아요. 일단 그래서 그 연주 위에서 이 남성 소프라노의 음성이 이렇게 촥 깔릴 때, 사실 어떤 분은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듣고 듣기 편한 음악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클래식 음악만큼 또 자극적인 게 없거든요. 들으면서 너무 막 약간 소름이 돌 때도 있고 섬뜩할 때도 있는 그런 음악들이 많은데,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 이 음반이 약간 그런 음반 같아요. 그래서 여성 소프라노 최고 음역대를 이렇게 여성의 음성으로 듣는 것도 자극적인데, 남자 소프라노가 이 음악들을 이렇게 연주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분이 부르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이 음반이 나올 당시에 이렇게 제작된 되게 아름다운 영상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정우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목할 만한 젊은 대단한 가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음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6개 음반을 제가 꼽아 봤는데, 이 중에서 사실 저는 이 6개 음반을 다 유정우 선생님과 대한가불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접했던 음반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토요일에 황장훈 선생님이 음악 칼럼을 써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대한가브리치 선생님과 유종 선생님, 그러니까
세분다 40년 정도 음악을 들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음악을 계속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천을 해주고 계신데, 이분 회원분들은 이렇게 따라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내가 음악을 즐길 수 있고 평생 들어도 다 못 듣겠다라는 그런 어떤 포기와 그리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평생 들을 게 있다는 어떤 굉장히 즐거움도 같이 이렇게 느꼈던 4개월이었던 것 같고요. 이분은 표현 가입을 하시면은 다 들으실 수 있지만 32개를 그렇지 않으셔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6개의 음반을 들어보셔도 충분히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음악 세계를 좀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제나 공연을 가는 것이 최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공연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레퍼토리를 공연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음반들을 통해서 또 애플 뮤직이나 뭐 이다지오라는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이 음반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새로운 음악과 함께 재밌게 또 클래식 음악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